자, 40번 질문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40번 질문은요, 이렇게 써머리 되어 있는 문장을 먼저 읽어보시면 되는데, 빈칸이 A하고 B가 있죠. A하고 B 중에 보통 B가 우리가 문제 정답을 찾기가 좀 더 수월하니까 우리가 B부터 먼저 찾는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A small blank brought about 나왔는데 brought about은 뭐뭐를 초래하다, 야기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cause라는 단어 있었죠? 뭐뭐를 초래하다, 야기시키다. 아, 또 어떤 단어도 있었냐면 trigger라는 단어도 있었으니까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자라고 얘기했고 조금 더 기억을 해보시면 lead to 혹은 result in 이런 단어들도 있었으니까 같이 봅시다. 그럼 다시 한번 보면 a small blank인데 주어인 것 같아요. 지금 A번 빈칸을 보면 전부 다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A번에 들어가는 건 주어 자료 명사입니다. 이 주어라는 것이 brought about 나왔다라는 건 change, 목적어죠. 그럼 뭐 했다? 변화를 초래했다 이거예요. 변화를 야기시켰다. 그럼 뭐가 어떤 것이 변화를 야기하고 초래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쌤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brought about이나 cause라는 단어를 우리가 썼을 때는 이 주어라는 것이 원인이 될 거고 이 변화라는 것, 목적어에 나온 게 지금 결과겠죠? 그러면 이 변화라는 결과를 야기시킨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a change in the behavior of the people 나왔으니까 사람들의 행동에서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냥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에서의 변화를 야기시킨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질문인 것 같고 자, 또 한 번 people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들인지를 또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계사절로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지금 빈칸 B가 들어가죠? had taken the more of the blank goods 나왔는데 than 했어요. 지금 비교급 than이 보이시면 주제문 우리 늘 얘기했었죠? 그러면 they는 누굽니까? people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했던 것보다 필요로 했던 것보다 더 많은 more of는 더 많은이거든. 더 많은 빈칸을 이제 더 많은 목적어 goods는 상품 재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이 재화 상품을 가져갔던 사람들의 행동에서의 변화를 초래한 것이 뭔지 우리가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를 우리 살짝 보면요. B번을 먼저 보면 좋다고 했잖아요. B번을 보시면 shared. 무슨 뜻이죠? shared goods 하면요. 이 공유재라고 해요. 공유재. 공유되는 자원들 있죠? 공유재라고 합니다. shared goods. 자, recycled goods 하면 재활용된 물건들을 말하겠죠? 재활용품. stored goods 하면 저장된 뜻이니까 저장된 물건들을 대겠고 borrowed goods 하면 빌려진 물건이겠죠? 빌린 물건 있잖아요, 우리가. Limited는 제한된 물건이겠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좀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좀 읽어봅시다. 우리가 좀 더 읽어 찾아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A번을 보시면 reminder 나왔습니다. 이거는 상기시키는 것, 상기시키는 물건 이겁니다. 그래서 reminder, 동사 remind에서 나온 거예요. mistake은 실수죠. 그리고 fortune은 운, 행운이라는 뜻이고 뭐 재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문을 읽어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질문 첫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자, 문장 구조 잘 따라와 보세요. A woman 주어죠. 그리고 동사가 지금 바로 나왔나요? 동사가 바로 나오지 않았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name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5형식 동사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5형식 동사 name은 잘 생각해 보시면 주어, name, A, B. 그래서 A를 B라고 이름 짓다. name이라는 동사는 뒤에 명사가 두 번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Rhonda라고 하는 명사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는 뭐다? 동사가 아니라 분사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분사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문제를 풀자고 했어요? 현재 분사를 답을 할지 과거 분사를 문제를 답을 할지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ing 이렇게 풀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왜 그런다고 했어요? 한 번 더 얘기하면 name이라는 단어는 몇 형식 동사다? 5형식 동사다. 그래서 쌤이 하나 따로 적어드리면 자, 잘 보세요. 주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지금 뭐다? naming, named라고 하는 분사가 문제가 왔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분사 플러스 알파라고 배우는데 이 주어를 이렇게 후치 수식하는 구조가 된 거고 이 뒤에는 누가 나오겠어요? 본동사가 나오겠죠.
본동사 한번 찾아봅시다. 본동사 어디 있나요? Had a problem. 여기가 지금 본동사 자리죠. 그죠? 본동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분사 자리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보통 분사 문제를 풀 때요. 현재 분사 ing를 쓸 때가 있고 과거 분사 PP형을 쓸 때가 있거든. 그건 언제라고 했냐면 현재 분사는 앞에 있는 주어의 관계가 능동관계 그리고 과거 분사 PP형은 수동관계라고 배웠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따로 가져 있는 걸 능동관계 목적어가 없는 걸 수동관계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name이라는 동사는 5형식 동사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 따로 한번 적어드리는데 따로 한번 적어드릴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5형식 동사 중에 조심하자는 게 선생님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call, name, consider 자, 이 세 개는 아주 조심해서 문제를 공부하자 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자, 얘네들은 몇 형식 동사다? 5형식 동사라서요. 얘네들은 전부 다 5형식 동사라서 어떻게 문제를 풀자고 선생님이 얘기했냐면 이 단어들 뒤에 명사 개수를 세보자. 그래서 이 단어 뒤에 명사가 몇 개면 두 개이면 능동관계로 보면 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뒤에 명사가 몇 개이면 한 개이면 수동관계로 문제를 풀면 되겠다 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능동관계일 때 쓰는 건 ing, 수동관계일 때 쓰는 게 PP형이었는데 얘는 어떻게 풀자고요? 명사 개수로 풀자고요. 그래서 명사가 두 개인지 한 개인지를 가지고 풀면 되겠죠. 지금 명사 몇 개 왔어요? 하나 왔으니까 수동관계라서 named를 한 겁니다. 문법 조심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뒤에 목적어 있어서 ing다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론다라는 이름을 가진, 론다라고 이름이 지어진, 그래서 뭐뭐라는 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해석상 보시면 cold하고 해석이 같게 돼요. 그래서 론다라고 불리는 한 여자죠. 그죠? 그리고 론다라는 단어도 지금 보시면 끝나지 않고 뭐의 수식을 받고 있어요? 관계사절의 후치 수식을 이어서 받고 있어요. attend는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뜻도 있지만 학교가 나오면 학교를 다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대학을 다니는 친구죠.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론다라는 이름의 한 여자가 had a problem. 뭐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 한 가지 문제 상황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내용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첫 문장에서는 name이라는 단어, 분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법 반드시 정리하세요.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자, she was living near campus with several other people 나왔는데 다른 몇몇 사람들과 함께 캠퍼스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자, 여기 하이픈까지는 이미 무슨 문장이 왔나고 생각해 보세요. 잘 보시면 주어 왔고요. was living 이미 일형식 자동사가 왔고 near 무슨 사죠?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왔기 때문에 이미 하이픈 나오기 전까지는요 완전한 문장이 나온 거예요. 지금 하이픈 전까지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왔습니다. 그러면 none of 다음에 them 하고 쌤이 whom을 문제로 내봤어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누구냐? 그들 중 누구도 라고 해석은 되는데 그쵸? 근데 them은 이름이 뭐냐면 대명사이고요. whom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쵸? 자, 우리가 대명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점을 문제를 풀 때는 이 관계대명사라는 것의 역할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기를 보시면 대명사와 무슨 차이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차이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접속사라는 기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자, 문장 몇 개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문장 지금 두 개죠. 그죠? 문장이 두 개잖아요. 자, none of them 할 때 none은 주어고요. 지금 동사가 new, 그리고 one another, 목적어 이렇게 다 왔기 때문에 지금 문장 몇 개가 된 거죠? 두 개가 됐잖아요. 문장이 두 개가 됐을 때 필요한 게 뭐다? 그렇지, 접속사의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하이픈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여기서 접속사를 써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쌤이 예를 들면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써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none of 그 다음에 them whom 이렇게 내버리면 그리고 동사는 new가 왔겠죠.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약에 바뀌었다고 해보면 접속사가 생겼죠.
이럴 때는 접속사 기능이 또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whom을 쓰면 안 되고 them을 답으로 합니다. 요건 조심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서 변형해서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them이 답일 수도 있고 whom이 답일 수도 있는 건 어떤 차이점이에요? 접속사가 지금 위에 있는 문장, 우리 원래 문장에서는 접속사가 없었어요. 근데 만약 접속사를 써주게 된다면 이번에 무슨 기능이 필요 없어져? 접속사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관계대명사는 쓸모가 없어지죠. 그죠?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 문장은 두 개인데 접속사가 두 개일 필요는 없잖아요. 접속사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하다? 문장 개수 빼기 1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none of them 혹은 none of whom 이게 누구죠? 서로 같이 근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도 서로를 알고 있지 못했어요. 서로 아무도 몰랐어요. 자,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자, when the cleaning people 나왔는데 청소부죠. 청소부가 came each weekend. 자, 매주마다 주말마다 왔어요. 주말마다 왔을 때 they가 누군가요? 청소부들이죠. 청소부들이요. left several rolls of toilet paper. 그래서 화장실 두루마리 했잖아요. 두루마리 화장지를 몇 개를 놓고 갔어요. in each of the two bathrooms. 어디에다가? 화장실 두 칸. 각각에다가 우리가 화장실을 화장지에다가 화장지를 좀 놓고 간 거죠. 상황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상황을 이해하시면 돼요. 네 번째 문장 바로 가볼게요. 그런데 however 그러나 by Monday 언제쯤 월요일쯤이 됐을 때는 by가 뭐뭐 할 때쯤이에요. all the toilet paper 모든 화장실 이 화장지가 would be gone 사라지곤 했어요. 우리가 would는 뭐뭐 하곤 했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be gone은 사라지다 뜻이거든. 자, 그런데 쌤이 살짝 바꿔놨습니다. 뭐로 바꿔놨냐면요. would disappeared 라는 단어를 좀 바꿔놨어요. 우리가 지금 잘 보시면 be gone은 수동태로 지금 표현이 돼 있죠. 얘는 지금 수동태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쌤이 지금 여기는 수동으로 쓰지 않았죠. 그럼 왜 그런가요? appear나 disappear는 일형식 자동사예요. 다시 한번 간단한 문법이니까 우리가 나타나다 라는 뜻을 가진 appear 그죠? 그리고 얘 반대말은 누구죠? disappear 사라지다 라는 단어인데 얘네들은 둘 다 공통상이 뭐죠? 자동사들이에요. 얘네들은 자동사들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수동 불가. 다시 한번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고요? 수동 불가예요. 그래서 would disappeared를 쓰는 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만약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나면 틀리겠어요. 조동사 would 보여주고 나서 be 동사 플러스 pp 형태. 만약 would be disappeared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수동태처럼 표현했다면 이건 틀렸겠죠. 이건 문법 조심합시다. appear나 disappear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건 문법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법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접근해 보시면 월요일쯤 되면 모든 화장지가 없어지곤 했다는 거예요. 사라지곤 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더니 It was a classic, 아주 전형적인 tragedy of the commons situation. 그런데 commons situation은 뭐냐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뜻이거든.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상황은요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공유 목초지가 있었어요. 공유 목초지가 있는데 한 집마다 소를 한 마리씩만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본문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약속되어 있고 공동적으로 공통 목초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없이 소를 잘 풀을 뜯어먹게 하고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집이 나타나서 옆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얘기해줍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야 너네 집은 식구도 많고 사람들도 많으니까 너네 집이 너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데리고 와서 더 많은 우유도 생산하고 더 많은 치즈도 생산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소를 자기 혼자서만 두 마리를 데리고 와서 목초지에다가 풀어놓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만 그런 거니까 공유 목초지에서는 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 이 얘기를 다른 친구한테도 또 얘기하고 이 친구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을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두 마리, 세 마리 이상의 소를 가지고 오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유 목초지는.
황폐화 되겠죠. 그래서 모두가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바로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내용입니다. 요거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화장지가 없어졌잖아요. 공용 화장지가 마치 목초지처럼. 근데 조금 조금씩 가져다 쓰고 나 혼자쯤이야라고 가져갈 때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유주 목초지처럼 망하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상황이냐라고 했더니 because some people took more toilet paper than their fair share 나왔는데요. because부터 여기 컴마까지는 접주동 부사절 내용일 거고 쌤이 늘 얘기했지만 because로 시작하는 부사절의 내용은 뭐가 될 거다? 원인이 될 거다. 그리고 여기 있는 주절이 나오겠죠, 분명. 이 주절의 내용은 뭐가 되겠어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럼 인과관계니까 주제문이겠죠. 자, 잘 보세요, 그럼. 몇몇 사람들이 took more toilet paper than their fair share인데 share는 목, 할당량이라는 뜻이라서 portion이라는 단어하고 바꿔 쓸 수 있어요. 근데 fair라는 단어가 나왔죠. fair는 무슨 뜻이에요? 정당한이죠. 자신들의 정당한 목, 할당량보다 더 많은 화장지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죠. 그래서 the public resources 나왔는데 the public resources가 뭐예요? 이게 공공재입니다. 이게 공공재고요. public goods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public resources하고 public goods는 같은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public goods로 바뀌면 수일치가 바뀌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ublic resources와 public goods 써드릴게요. 만약에 public goods라고 바꿔버리면 이런 공공재라는 뜻이 되긴 되거든. 근데 goods가 되면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가 되죠. 이럴 때는 수일치 문제를 조금 조심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주어가 됐다면 복수니까 was가 아니라 뭘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were.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맞겠죠.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공공재가 어떻게 됐다? destroyed, was destroyed 쌤이 문제를 내봤어요. 지금 본동사 자리인데 앞에 거를 우리가 보면 얘는 과거동사고 얘는 뭐죠? 얘도 과거동사긴 하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라고 했지 쌤은? 앞에 있는 건 이게 뭐다? 능동이다. 뒤에 있는 건 뭐다? 과거동사지만 수동태의 모양이다 라고 했죠. 그럼 어떤 차이겠어요? 목적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없죠?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수동으로 표현한 게 맞는 겁니다. 그럼 보니까 공공재가 어떻게 됐다? 파괴돼 버렸다 라는 거죠. For everyone else. 누구를 위한 공공재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공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Was destroyed. 파괴됐다. 즉 사라져버렸다. 없어졌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망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두를 위한 공공재가 사라져버렸다 라는 뜻입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다음.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또 벌어졌냐. 자, after reading a research paper. 나는 논문이에요. 종이 아닙니다. 자, about a behavior change. 그러니까 행동 변화에 대한 이 연구 논문을 읽고 나서 이 론다라는 여자아이가 자, put a note. 자, 쪽지를 놨어요. 어떤 쪽지를 놨냐? 했더니 in one of the bathrooms. 어디에다가? 화장실에 이 한 칸에다가 한 곳에다가 이 쪽지를 놨는데 자 여기서 끝난 게 지금 아닙니다. 지금 일부러 석치를 좀 넣었는데 목적어인 명사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 있는 asking은 왜 나왔냐? 이게 바로 분사고요. 앞에 있는 누구를 수식한다? 이 note를 수식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in부터 bathrooms까지는 부사구니까 버려도 되면 이 asking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앞에 있었던 이 명사 note를 수식하는 구조가 됩니다.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단하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주어, 동사, 그리고 note라는 단어가 지금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나온 거예요. 여기 목적어죠, note. 그리고 끝나지 않고 지금 뭐가 나왔냐? asking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쌤 요렇게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일단 asking 그리고 asked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쌤은 지금 여기서 문제를 안 냈어요. 뒤에 거가 더 중요해서. 근데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요건 알고 문제를 풉시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나오면 이것도 분사잖아요.
분사가 하는 일이 뭐였어? 명사를 뒤에서 후치수식하는 역할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나오는 ask는 몇 형식 구조입니까?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 명사가 나왔고, 물론 나시 붙긴 했지만, 좀 이따 하겠지만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이 구조죠. 이렇게 생긴 건 우리가 몇 형식이라고 합니까? 이거 5형식 동사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쓴다고 배웠죠. 나시 없을 때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주어는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해달라고 요청, 부탁하다예요. 다시 한번. 주어는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해달라고 요청, 부탁하다라는 뜻이 되거든? 근데 not이 붙었으니까, not은 위치가 어디예요? 부정사 앞이죠. 그래서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다, 부탁하다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분사로 돌아와서 현재 분사를 답을 할지 과거 분사를 답을 할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목적어 있으면 ing고 없으면 PP형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럼 목적어 있으니까 얘를 답으로 하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asking 5형식이라고 얘기를 했고, 목적어 왔고요. 지금 여기가 목적격 보어 자리거든. 그래서 to 부정사를 답으로 했죠. 이렇게. 그리고 not이 붙은 거 확인했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게 한 번만 따로 한 번 더 적어드릴게요. 주어 그리고 5형식 동사 ask는 명사를 쓰고 나서 뒤에 to 부정사를 쓰는 것이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얘가 5형식 동사고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란 말이지. 요 구조. 그리고 목적어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불렀기 때문에 해석 어떻게 한다고 할까? 목적어에게 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얘는 을는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럼 해봅시다. 주어는 누구에게?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해달라고 요청 부탁하다가 요 구조의 해석이에요. 한 번 더. 주어는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해달라고 요청 부탁하다인데, 지금은 분사가 왔으니까 현재 분사 우리 해석 어떻게 했어요? 뭐뭐 하는,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서 간다고 했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to 부정사 해달라고, 혹은 not이 붙었으면 to 부정사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 또는 부탁하는 쪽지죠. 됐나요? 요거 문법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이요. 자, 다시 한번 어떤 쪽지라고 연습해 봅시다. 사람들에게, 목적어, 의미상의 주어니까요. 사람들에게 not to remove, 뭐 하지 말아달라고. remove는 제거하다, 없애다의 뜻이 원래 먼저죠. 그죠? 다시 한번, remove는 제거하다, 없애다의 뜻이 먼저예요. 그러면 뭘 없애지 말아달라고? 화장지, 화장지를 없애지 말아달라고, 그죠? 없애지 말아달라고 요청, 부탁하는 쪽지를 놓은 거예요. 요거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내용상 어떻게 내용을 바꿔도 되냐면, 쌤 봤을 땐 not to take, 우리 더 쉬운 단어죠. take가 가져가다 뜻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말아달라고, 화장지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화장지를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요청 또는 부탁하는, 부탁하고 있는 쪽지를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왜요? 왜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했냐? 여기는 as는 접속사의 as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because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이기 때문이에요? It was a shared item. 뭐기 때문에? 공유된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사가 명사보다 앞에 왔죠. 이렇게. 앞에 올 때는 우리 해석으로 푼다고 했습니다. 된, 되어진 해석이 되면 PP형 쓰는 거니까요. sharing이 아니라 shared를 쓴 거예요. 그래서 공유된 물건. 그 공유된 물건이 뭐였어요? 위에서는 공공재였죠. public resources. 기억하세요? 그럼 public goods, public resource, 그 다음에 a shared item. 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public resource, public goods, 그 다음에 a shared item. 전부 다 공공재라는 뜻인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그건 공공재니까, 공공재니까 뭐 하지 말아달라고? 그 화장지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사람들에게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요청 부탁하는 쪽지를 in one of the bathroom, 그래서 어디에다가? 화장지, 화장실 한 칸에다가, 한 곳에다가 이 쪽지를 놓은 겁니다. 이 여자아이가. 된 거죠? 상황 이해되셨죠? 6번 문장 별표, 문법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문장이에요. 잘 보세요.
자, 쌤이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asked 절대 안 돼요. 얘는 앞에 있는 노트를 수식하는 분사가 나올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목적어 있기 때문에 능동관계란 말이에요. 목적격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to 부정사 한 번 더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다음 문장. 자, 다음 문장 보시면요. To her great satisfaction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생긴 구조냐면 이렇게 생긴 구조입니다. To, one's 일단 great 빼고요. Satisfaction은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죠. 그래서 쌤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감정 명사라고. 그러면 누구누구가 뭐뭐 하게도, 다시 한번 누구누구가 뭐뭐 하게도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럼 to her 이거 빼면 to her satisfaction 그녀가 만족스럽게도가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요. 요거 이해되세요? 만약에 여기에 surprise라는 써놓으면 되면 그녀가 놀라게도, 그녀가 놀랍게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great이 붙었으니까 매우, great은 매우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그녀가 매우 만족스럽게도 금마까지 부사고 왔습니다. one role 주어고요. 지금 단어 보세요. re가 붙었긴 했지만 we가 붙었긴 했지만 appear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쌤 아까 이거 뭐라고 했지? 일형식 자동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was reappeared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화장지 지금 쪽지 놨잖아요. 화장지가 지금 어떻게 됐죠? 쪽지 놓은 다음에 화장지 하나가 reappeared 다시 나타났어요. In a few hours. 이는 뭐뭐 안에가 아니라 뭐뭐 뒤에요. 그래서 a few hours니까 몇 시간 뒤에 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는 안에가 아니라 뒤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뒤에 화장지 하나가 다시 나타났어요. 사라졌던 애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야. 그리고 another 이거는 대명사인데 대명사예요. 그러면 대명사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하냐, 항상 바꾸라고 했거든.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죠? another라는 형용사 플러스 단수명사로 바꾸면 되니까 another role 하면 되겠죠. another role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또 다른 화장지가, 그리고 동사 어디 갔어요? 얘는 동사 아니잖아요. The next day는 부사구네. 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어는 나타난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오는 동사는요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갑자기 동사가 왜 생략됐어요? 얘랑 똑같아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생략되어 있는 동사가 누구냐? reappeared라는 단어가 지금 동사로서 생략이 되어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또 다른 화장지가 하나가 더, 다음 날엔 하나가 더 나타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상황 이해됐죠? 자, 지금 왜 갑자기 사라졌던 화장지가 나타났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쪽지. 그 쪽지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쪽지가 사람들에게, 아, 이거 가져가면 안 되는 거구나. 공공재니까 가져가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상기를 시켰겠죠. 요거 이해되세요? 상기시켰겠죠. 요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정리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잘 보세요. 자, in the other nut free bathroom인데 nut free는요 뭐뭐가 없는 이에요. 우리 sugar free 하면 무설탕 기억하시죠? 그럼 쪽지가 없는 어디? 화장실. 그러나 쪽지가 없는 화장실에서는요 there was no toilet paper. 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no가 붙으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화장지가 없었어요. 언제까지 없었어요? until the following weekend. 다음 주말까지 없었는데 comma when 이게 언제냐면 앞에 있는 선행사 weekend를 수식하는 구조예요. 이게 어떤 때냐면 the cleaning people 이 청소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다음번 주말 그 다음번 주말이 돌아오는 주말이 되기 전까지는 이 화장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기 무슨 말이냐면 not free 아까 우리가 주목했던 단어잖아요. 쪽지가 얘들아 잘 생각해봐. 쪽지가 없었던 화장실에서는 화장지가 돌아오지 않았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쪽지가 있었던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화장지가 돌아왔죠.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 쪽지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다? 사람들에게 이 화장지를 가져가지 않게 혹은 가져갔던 화장지를 가져오게끔 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요렇게. 그래서 써머리 있는 문장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써머리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A small blank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 behavior of the people.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었죠? 보니까 화장지를 자신들이 필요했던 것보다 더 많은 화장지를 가져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goods? Shared goods가 좋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공공재. 그래서 공공재 우리가 public goods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기억하세요? The public goods. 이렇게 해도 됐었고, 혹은 뭐라고 할까? public resource. 기억하시죠? 같은 말이니까. 그럼 자신들이 필요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공공재를 가져갔었던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고 야기시켰던 건 뭐였어요? 쪽지였죠. 자, 쪽지에 해당되는 말이 뭐죠? 그렇죠. reminder죠. 그래서 아, 이 쪽지가 그죠? 이 쪽지가, 쪽지가 여기서는 reminder, 상기시키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상기시키는 물건, 이 쪽지겠죠, 여기서는. The note.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노트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Brought about a change. 변화를 야기시켰다. 변화를 일으켰다. 라는 거죠. 요거 이해되셨죠? Brought about, 아까 선생님이 동의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쪽지라는 것이 무슨 무슨 역할을 했다라는 단어를 하니까 우리 몇 가지 선생님이 생각나는 수거 하나만 좀 몇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Play a part. 혹은 play a role. In 뒤에 ing 이 표현 기억하시죠? 그럼 뭐뭐 하는데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었잖아요. 쪽지가 사람들의 행동에서의 변화를 일으키고 야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요거 알고 있으면 좋겠죠. 선생님들이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바로 remind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remind는 a of b라는 구조를 써서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어는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떠올리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주어는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요거는 두 가지는 좀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써먹어서 문장을 바꿀 수도 있겠고 보기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따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자, 아까 brought about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자꾸 마음에 남아서 자, 선생님이 자주 쓰는 단어들 중에 lead to를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동사고 이게 전치사였기 때문에 뒤에 올 수 있는 건 명사 또는 동명사 ing가 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lead to는 절대로 이끌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주어라는 원인은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이렇게 주어가 원인이었고요. 이 뒤에 나오는 명사나 또는 동명사 ing가 결과였어요. 그래서 주어라는 원인은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얘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수거가 뭐였냐면 result in. 얼마 전에 우리 한번 봤죠? result in. 뭐뭐라는 결과를 초래하다 나타난 뜻이었고 얘도 마찬가지 자동사입니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타동사들. 우리 지금 책에 나왔던 bring about. 또 누구였죠? 새벽과 적어졌던 cause. 마찬가지 타동사고요. 하나 더 얘기해 보시면 trigger.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전부 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 문장이 있다면 주제문이라고 늘 쌤이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주어라는 원인은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써먹을 때가 많을 거니까 이것도 좀 정리를 따로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